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명서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박사가 최근 출판한 도둑놈들이란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양정철, 이해찬, 윤호중, 이근영 등 핵심 세력들은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인력과 기술 지원을 받아서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도록 무려 63대 36으로 27%나 높게 득표율을 조작하여 놓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개나 소나 무조건 당선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당선되었어야 할 약 60명의 국힘당 후보들이 낙선되었으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낙선되었어야 할 60명의 가짜 국회의원들이 더해져서 186의 거대 정당이 되어 반낮으로 나라를 파괴시키는 악법을 만드는 입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모든 국가들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재선거가 실시되었으며 필리핀이나 이라크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헌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3일에 실시된 브라질 대선에서도 전자개표기 부정이 있었다면서 보소나루를 지지하는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의 시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법원과 정치권은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국민들의 부정선거 수사 요청에 길을 틀어막고 있으며 오히려 선거를 조작한 중앙선관위와 같은 편이 되어 부정선거 소송을 계속해서 연기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증거인멸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보수파 국민들이며 그 다음 피해자는 국힘당일진데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인지 국힘당은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진실을 날조 조장하는 자들과 한 패거리가 되었는지 지금 저희들 책임당원들 심장 같아서는 국힘당 당사를 폭파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3월 8일 당대표 선거를 부정선거 주범인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우리 책임당원들은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여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반드시 탈락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이준석 사태에서 보듯이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은 중앙선관위의 조작이며 민주당의 역선택이었음을 국힘당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의 간첩 행위로 인하여 하마터면 정권이 이재명에게 넘어갈 뻔한 아찔한 경험을 나했음에도 국힘당이 당대표 선거를 중앙선관위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책임당원들은 국힘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봉산화시키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기에 미어도 다시 한번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힘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국힘당 당대표 후보자들과 선거관리위원들과 유홍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국힘당 비상대책 정진석 위원장님께서는 100만 국힘당원들의 염원인 당대표 중앙선관위 위탁 처리는 물론이고 공정한 당대표 선거를 위한 감시기구를 반드시 설치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힘당 당직자들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하여 당을 망치고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 앞에 뼈저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6일 국가바로 세우기 연합 수도권 국힘당 책임당원 총연합 이름으로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이제.